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예. 이제 손가락 부상이 있는데 그래서 테이핑을 많이 손가락 쪽에 합니다. 자, 다 흔들고 있는 박혜성 네. 계속 쳐줍니다. 그렇죠. 자, 저는 동작들은 좋아요. 잡고 있어 가만히 있어 있는 것보다는요. 네. 계속 움직여주면 공격하는 것처럼 저 심판으로 하여금 비치거든요. 그렇군요. 네. 적극성을 난 적극성을 계속 띄고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이제 비칠 수가 있어요. 그쳐서만 되면서 시도가 주어집니다. 네, 양 선수에게 더 적극성을 띄고 네, 소극적인 경기보다는 적극적인 경기를 펼치라는 김박영 주심의 지도입니다. 지도 한 장씩 박혜성과 이영준. 다시 낮추면서 한쪽 식은 모두 잡고는 있는데요. 네. 나머지 한 손 계속 손싸움이 이어집니다. 네, 저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자세를 잡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손싸움이 되죠. 네. 아무래도 결승전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결승전 정도까지 올라오는 선수들은 뭐 시리비 연맹전이라든지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든지 각종 그 대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서 그 책임에서 많이 붙어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심스럽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세를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손싸움이 좀 어렵게 네. 진행이 되는 것이죠.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선수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중앙에 모입니다. 자, 지금 현방영 주심이 네, 박혜성 선수에게 지도 한 장을 더 줬어요. 그렇죠. 박혜성 선수가 고의적으로 장 외로 나왔다. 아, 그렇군요. 이제 판단해서 네, 지도 하나 줬습니다. 지도 두 장 박혜성. 자, 지금 이제는 박혜성 선수는 뒤로 물러날 틈이 없어요. 네. 이제는 뭐 여기서 한 번 더 벌칙 받으면 경기 끝나버립니다.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되겠죠. 저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서로 지도가 주어지거든요. 자, 지금 지도를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저렇게 들어가야 네, 돼요.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박혜성. 자, 이영준 선수, 대전 대표 이영준 선수는 이제 뭐 가만히 안 잡아도 돼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서로 벌칙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박혜성 선수가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잘 잡았고요. 자, 이영준 선수가 잘 잡았어요. 상도 일단 한쪽 손은 잡고 있는데요. 네, 저것은 박혜성 선수 떨어뜨려 놔야지만이 박혜성 선수는 경기 펼칠 수 있는 스타일이고. 들면서 내쳐주시고요. 네, 절반이네요. 아, 절반이에요. 네. 절반. 이영준 선수가 절반을 획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르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누르기 시간 흐르고요. 풀렸고요. 네. 다시 계속 붙이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6초. 네, 지금 팔가락 누기 자세는 확실하게 만들었고요. 네. 자, 오케이죠. 한 판이에요. 이번엔 안절기가 또 들어갔습니다. 승을 차지하는 대전 대표 이영준 금메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준 선수 전체적으로 경기를 잘 풀었네요. 네. 네. 박혜성 선수보다는 이영준 선수가 실력 면에서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르기가 풀리자 다시 한번 이제 관절 이제 팔꿈치 꺾기 네, 기술이 또 들어가면서 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금메달 대전 대표 이영준 선수입니다. 73kg 이하급 금메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각 체급 결승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결승전은 81kg 이하급 결승전인데요. 자, 여기서 박혜성 선수가 업치기 들어가는 것을 네, 이영준 선수가 알고서 뒤로 대치기 동작이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절반을 땄고요. 여기서 그대로 연결을 시키면서 계속 이제 주심이 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경기는 진행이 되는 것.